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일주일이 거의 그렇죠. 지나갔네요.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한 주간 좀 중요한 뉴스만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열풍이 좀 진정이 됐다. 뭐 건전거래소엔 가상계좌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왔죠. 네, 진대재 그 블록체인 협회 회장이 그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네. 건전한 거래소에는 가상계좌를 좀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암호화폐 그 시세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가는 2만 달러 수준까지 갔던 수준에서 현재 많이 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진정은 됐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네. 진정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진대재장이 이런 주장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거래소에는 이제 가상 계좌를 좀 허용해 줘야지만이 좀 네.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좀 더 정책적으로도 실용적으로 좀 나와야지만이 기술 발전이 좀 가능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주장하시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더 검증을 신뢰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유명한 핀테크 업체가 그런 잘못된 그에 휘말려 갖고 이제 대표가 구속돼서 거의 그렇죠. 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제대로 이 법에 저촉을 받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제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지금 환치기 사건이 되는지 외환거래법 위반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없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법에서든지 외환거래법 위반은 좀 엄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재벌가를 현재 그 경찰이나 검찰, 뭐 관세청에서 그렇죠. 수사하는 것도 네. 보면 외환거래법은 상당히 엄하게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결론적으로 진대재 회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올 대책과 관련해서도 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건전한 거래소의 선정 기준에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좀 잘 합의가 돼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살펴볼 게 이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뉴스긴 네. 한데 이제 대법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뭐 어느 정도 좀 상반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뉴스를 또 두 번째 뉴스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이제 재산으로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법에서 그 비트코인도 그 암호화폐도 재산성이 있다고 이제 판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올 대책에 과연 암호화폐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그런 하나의 기준도 될 텐데 그럼요. 일단 정부나 관계 당국자들은 좀 현재 그거와는 상관없다는 현재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저희가 좀 의아하게 좀 생각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그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렇죠. 정부 입장도 그쪽으로 이제 선회돼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런 있죠. 판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음란물 배포에 대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몰수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요. 반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일본도 뭐 등록제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있고 네. 뭐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뭐 세계적으로 법이나 제도로 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데 뭐 세계적으로 없으면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건지는 그건 좀 의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등록제가 뭐 투기 과열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투기 과열이라기보다는 그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시장 내 자체만 투기 과열이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걸 갖고 마치 일본에서 규제화 시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좀 뭐 과하게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 그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게 왜 규제 방안을 빨리 안 내놓느냐. 또 한쪽에서는 또 왜 규제를 하느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해서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간에 최종구 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밝힌 게 앞으로 그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좀 하나의 그 나침판이 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사실 또 정부 각 부처 간의 어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어제 금융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더 강력한 발언도 있었다는 네.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뭐 어디 그 포럼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네. 비트코인은 뭐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건 상품자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꾸로 이야기도 좀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금융자산이 아닌 걸로는 정리를 했고 재산적 가치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 대상은 또 별개의 문제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게 뭐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현재 정부 입당국자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들어서는 오늘인데 좀 우려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상충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가 하면 또 외국을 잠깐 가보면 이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등장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현재 그 됐다는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지 소로스가 그 EU 집행위원회 가서 유럽 집행위원회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유럽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과 이란 핵 문제 뭐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유로존 탈퇴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유럽 경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이 시장을 대체할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흔히들 보시면 주식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고 그렇죠.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채권시장이 올라가듯이 네. 그런 현상이 돼서 암호화폐가 어찌 보면 채권시장을 대체해줄 안전자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규 위원장도 뭐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